동그라미 부분으로 가셔서 콜카루 노획물 괴짱 열쇠를 먹습니다. 그 콜카루 귀 퀘스트를 받으면은 귀 모으는 퀘스트를 받으면은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. 이렇게 괴짱 열쇠를 얻으신 후에 좌표 동영상이 있는 부분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몬스터가 거의 없어요. 우측에 한 마리 있고 상자 주위에 한 마리가 있는데 간단히 몹을 처치하시고 나무 상자 보이시는 걸 클릭하시면은 재생눈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. 의외로 간단히 재생눈 획득 방법은 굉장히 쉽고요. 자, 드디어 여러분들 마법사로 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. 정말 혁명입니다. 네. 디스커버리의 혁명. 와우의 혁명이죠. 아자자자자, 어호. 자, 그리고 그롱골에서 까마귀 언덕으로 오셔가지고 동쪽으로 오시면 이런 지하가 있는데요. 몬스터를 좀 잡아주시고 저는 조금 그 혼자서 솔풀로 시체 끌기로도 상자를 먹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길드원을 데리고 와가지고 길드원이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. 이게 몬스터들이 굉장히 좀 레벨이 굉장히 높습니다. 한 26에서 28렙도 있기 때문에 몬스터를 사냥하는 것보다가 오히려 몬스터를 사냥하는 것보다 시체를 끌고 오는 게 더 좋을 수 있고요. 얼라이언스가 뒤치게 하고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죠. 이런 경우는 드워프 사제네요. 드워프 사제도 저거 호몽클로스라고 소환시키던데 저게 굉장히 까탈스럽더라고요. 자, 어쨌든 시체 끌기로 할 때 좀 팁으로서는 상자에 턱이 있습니다. 상자 턱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부활을 하시면 쉽게 상자를 먹을 수 있고요. 획득할 수 있고 그리고 획득하고 나서 전투가 걸립니다. 앞에 몬스터 때문에 전투가 걸릴 때 붕대를 감아주시면 좋은데 저는 붕대가 없어가지고 일단 붕대를 못 발라줬고요. 붕대를 다 바르시고 난 후에 자,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습니다. 자, 붕대를 다 만약에 붕대가 있다고 하면 감아주시고 서쪽으로 이제 동그라미 위치에 서쪽으로 이동합니다. 서쪽으로 이동하시면 지하로 내려가셔서 우측으로 예, 저쪽 위쪽에 해골 바가지 그 왕자가 보입니다. 해골 바가지 저쪽으로 가셔서 벌거벗고 장비를 벗고 죽어주세요. 장비 벗고 죽으셔서 부활하시면은 좀 손쉽게 구석으로 부활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구석 탱이에 가셔가지고 부활을 해주세요. 자, 부활을 하시고 주위의 몬스터들도 순찰하는 몹들도 28렙이 한 마리 있고 순찰 몹들도 정리하시고 주위의 몬스터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줍니다. 파티원이 두 명 있으면 굉장히 수월하고요. 죄수님이 제 길드에 그 초대해 주신 분인데 좀 제가 좀 하기 힘든 눈이라 가지고 도움을 주셨습니다. 자, 그리고 리치를 잡으시면 눈을 획득하실 수 있고 자, 요 앞에 보이는 이 다이아가 그 순찰 몹이고요. 자, 다이아가 가면 부활하고 제가 이거는 이 영상은 죄수님이 도움을 주시기 전에 제가 혼자서 플레이한 영상입니다. 자, 혼자서 할 때도 좀 할만은 했어요. 만렙 되면 혼자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리치가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. 원거리형이라 가지고 만렙을 달고 치유약을 보유하면은 좀 수월하게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피를 많이 굉장히 깎았죠.